다빈치 원래 꿈이 요리사였던 거 아세요? 그랬었답니까? 식당도 냈대요. 세 마리 개구리 깃발 식당이라고. 한국에다 낸 건 아니죠? 네? 한국에다 낸 거면 내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래봬도 대한 요식업협회 임원이거든요, 내가. 진 선생님 정말 너무 재밌어요. 어쩜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그렇게 농담을 잘하세요? 나 농담 안 했는데? 진중하고 과묵한 스타일입니다, 나. 아, 미치겠네. 어우,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취하냐. 뭐라고요? 아니, 어제까지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이 모든 게 이상해서요. 꿈 같기도 하고. 시차 때문인가? 보통 인연이 아니긴 하죠. 법만경에 의하면 3,000겁의 시간을 지나서 이어진 인연이잖아요. 우리. 우리. 불교에선 사람의 인연을 겁이라는 시간 단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100년에 한 번씩 물방울이 똑똑 하고 떨어져서 집채만한 바위를 없애는 데 걸리는 시간을 1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 위해선 3,000겁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귀한 인연이라고요. 아, 뭐야? 달리 씨? 전이었나봐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아, 다친 데는? 아니요, 진 선생님은요? 나도 괜찮습니다. 무거운데. 아, 잠깐만. 눈 좀 감아요. 눈이요? 눈. 나갈 때까지 눈두개 없습니다. 절대. 절대로요? 네. 눈 뜨면 안 돼요. 눈 뜨지 마요. 네. 눈 뜨지 마요. 가짜 그림을 막 진짜 백이라고 우긴답니까? 걱정 마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달리 씨한테 피해 안 가게 처리할 테니까. 우리 회사 변호사들 실력 좋아요. 내가 연봉 엄청 주거든, 겁나게. 프롬코스트 부인이 진 선생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랬대요. 나한테? 아직 그림값을 다 치르지 않았는데 진 선생님 덕분에 위작인 걸 알게 됐다고요. 아, 문제는 진 히토나리 씨인데. 아, 그 사람 찾았어요. 네? 나 대신 양돈 옆에 파티에 참석했다는데? 우리 쪽 수행원이랑 같이? 이제 날 그려와. 양돈 옆에 사람들이랑 엄청 죽이 잘 맞아가지고 꽐라가 되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하여튼 아직도 자고 있대요, 축사 안에서. 아니, 말도 안 돼. 다행이네요. 어제는 고마웠어요. 저도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오늘 내일은 제가 정신없이 바쁠 겁니다. 중요한 거래라서 이것저것 검토할 것도 많고 그 전에 다른 지역 축사들도 둘러봐야 하거든요. 비행기표도 왕복으로 미리 끊어놔서 꼼짝없이 모레 아침에는 암스테르담을 떠나야 하는데 한국에 도착해서도 줄줄이 회의가 있어요. 계약권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하고.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일정들이 여유로웠으면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곳을 좀 더 경험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미술관에는 꼭 들를 겁니다. 네. 어떻게든 짬을 내서
미술관에는 꼭 들르려고요.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인상판지, 마카판지, 그림도 좀 보고, 내 솜씨보단 못하지만 꽤 근사하다는 카페테리아도 들르고, 그리고 달리 씨도 만나고. 네, 그러세요. 반드시 갈 거니까 꼭 기다려야 돼요. 알았죠? 꼭이에요, 꼭! 진선생님? 그 시계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날 때 꼭 가지고 나와야 돼요. 꼭이에요, 꼭! 아니, 진선생님! 에? 어디 미술관이랬지? 전화번호도 모르는. 어 잠깐 잠깐. 어, 쏘리 쏘리. 달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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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인지 가명인지도 모르는 이름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찾습니까? 어머니, 시계 어디 있습니까? 뭐? 손목 시계요. 제가 너무 고가니까 두고 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설마 그 여자가 그 까마귀 털 달린 모자 있어요? 엄청 유식한 말만 하죠. 상무님이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알았어? 상무님이 무슨 말만 하면 엄청 잘 웃어주고. 어. 맹한 것 같으면서 계산은 또 엄청 빠르고. 그래, 그러더라고. 전문용어로 도둑년이라고 하죠. 그런 여자. 말이 돼? 그깟 시계 하나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고 잠적한다는 게? 시계가 몇 억짜리라면 그럴 만도 하죠. 아, 호텔 앞에서 막 울고 있더라니까. 그거야 당연히 연기죠. 아니야. 그럴 여자가 아니야. 분명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세상에 사정 없는 도둑녀는 없어요. 진 선생님 정말 너무 재밌어요. 남이 후회를 베풀 땐 그냥 고맙단 한마디면 충분하겠어요. 보통 인연이 아니긴 하죠. 법만경에 의하면 3천 겁의 시간을 지나서 이어진 인연이잖아요. 우리 그만큼 아주 귀한 인연이라고요. 감히 이 지무하기 통수를까? 잡히기만 해봐, 너는 죽었어. 유타이! 문학의 단신입니다. 청송미술관 김낙천 관장의 장례식장에 오늘도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청송가의 장남으로서 평생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온 고인은 특히 문화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해 사제를 털어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이 네덜란드 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그게... 아니, 착수금을 얼마를 줬는데 사립탐정이 아직까지 사람 하나를 못 찾아? 거긴 네덜란드잖아요. 그 빨리빨리란 시간이 안 통하는 곳이라고요. 그 사립탐정한테 다시 연락해가지고 찾아내기만 하면 착수금 10배 준다 그래. 네? 10배요? 아니 옆에 붙어서 쪼지도 못하는데 그 정도 돈 냄새는 풍겨야 일을 할 거 아니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 시계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야 당연히 시계지! 시계 맞다. 착각했어.
지금까지 파악한 대출금 현황이야. 생각보다 재정 상태가 심각하더군. 사립미술관 운영하는 게 밑빠진 둑에 물붓기라고는 말은 들었네마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 많던 재산 몽땅 사회에 다 환원하고 정작 본인은 적자투성이 미술관이며 이 넓은 집에 일하는 사람 하나 없이. 미술관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처분할 생각입니다. 이직까지 포함해서요. 차 변호사님께서 적당한 매입자를 알아봐 주시면. 개발 제한에 묶인 부동산 팔아봐야 몇 푼 안 될 거야. 그마저도 은행에 담보 잡힌 상태라. 조만간 상속세도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 어쩌면은 상속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 이제까지 이자 연체한 적도 없고 신용등급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상환하라고 하시면 아저씨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테니까. 어머 아저씨. 내가 부탁 좀 하자 달리야. 나 좀 살려주라. 응? 네 아버지 때문에 내 모가지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신용등급이 문제가 아니야. 네 아버지 자체가 신용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죽었잖아. 나한테 말도 없이. 이 바닥에 청송미술관 넘어간다는 소리가 파다하다고.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 은행 건부터 해결하자. 응? 무조건 그래야 돼. 달리야, 우리가 남이니? 응? 나 네 아버지 친구잖아. 달리야,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응? 응? 왜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 헛것을 봐가지고. 혹시 그 여자 한국 들어왔을까? 아휴, 설마. 아예 도피는 뭐니 뭐니 해도 해외 도피죠. 그렇겠지.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20억을 맡겨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 은행 쪽에는 소문이, 죄다 소문이 다 퍼졌다는데. 그러고도 네 놈이 사업을 한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녀? 돈 무서운지 모르는 놈한텐 절대 돈 안 붙는 법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20억 어떻게 회수할 거냐고! 아, 그 사람 하나 죽었다고 재산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청송이면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명문가인데 돈 20억이 없어서 우리 돈을 떼먹겠어요? 에? 그 그림 한 팔아도 얼만데. 쇼핑 당첨된지 오래라고 소문 다 났는데 명문가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명문가! 여기저기 도블리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미술관도 곧 경매에 넘어갈 판이라는데! 짱짱하다며! 100%가 아니라 200% 확실하다며! 20억이 아니라 200억짜리 인맥이라며! 아, 제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뭐! 이놈의 자식이냐! 아, 쓸데없는 일에 혈압 올리지 마시라고요! 저 아버지한테 무학이에요! 진무아! 제가 언제 돈 떼이는 거 봤어요? 손해보는 장사 저 절대 안 합니다! 이자까지 쳐서 회 세울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이제 그만 혈압 내리세요! 유족이 있을 거 아니야. 부인이 20여 년 전에 사망했고 유족으로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니까 엄청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그래,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를 마쳤는데 모두 최연소 학위 취득에 최우수 논문상에. 한국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유럽 미술관에 스카우트되어 수석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상무님께서 이쪽 방면으로 모르셔도 너무 모르셔서 그렇지 이거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돼지로 치면 스페인 이베리코 품종 베타 등급? 찜쪄 먹는 스펙이라고요. 똥 싸고 있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버는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부모 등골 빼서 공부만 한 논팽이라는 거잖아. 그렇게 해석되나요? 안 되겠어. 채권 배당 순위도 낮고 이대로 넉넉히 있다가는 통수 오지게 맞고 또 맞는다. 어쩌시려고요? 그래, 어쩌면 공부만 한 샌님이라서 그 방법이 통할지도 모르겠어. 여기 주인 어딨어? 당장 나와. 당장 나오라고. 돈을 빌렸으면은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나 이씨. 주인 나오라고! 나오라고! 나 마장동 오소리 감투야. 어? 내 돈 20억 줄 때까지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야, 미술관이고 나발이고 그냥 확 다 피바다로 만들기 전에 내 돈 20억 내놓으라고! 그림 그냥 싹 다 불살라버리기 전에 비같은 내 돈! 내 돈 내놔 내 돈! 내 돈 내놔! 진 선생님? 아닌데요?